H2C 디자인 하경로 배워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H2C. 예, 여기는 저희는 안경 디자인과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하경렬 대표와 함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안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패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하죠. 선글라스 진짜 선글라스 중요하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가 너무 무거워요. 선글라스를 끼게 될 때 불만 중에 첫 번째는 저는 무겁다. 일단 가벼워야 된다. 좀 더 가벼워질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가볍게 못해요? 더 가볍게 못합니까? 좀 가벼워지는 방법은 없어요. 가볍게만 만들어 최대한 가볍게. 지난번에 요청하셨던 게 가벼워야 된다, 착용감이 편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티타늄으로 소재를 사용해서 예.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저 이런 디자인이 네, 잘 어울리죠.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주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을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가 적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만든 거야? 네. 그런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 조립한 상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네. 부품 상태로 보내면 네. 걔네가 조립해서 메이드 인 이태리 붙여버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살 거 뭐 있어?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하면 되지? 그럼요. 여기서 제조의 노하우는 여기 있는데 네. 브랜드를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퀄러티는 여기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맞죠. 맞죠. 여기서 만들어 보낸 네. 거니까 네. 디자이너 같이 나와달라고 오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이수정 디자이너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국악반응 오셨죠? 네, 그래서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안경 이런 느낌이고요. 자, 안경 잘 만든다. 여기 H2C 디자인 실력은 이제 이해했어요. 잘 만들어. 맞춤새가 좋아. 정말 잘 만드세요. 예. 자, 이거 굉장히 반갑습니다. 합격. 아, 감사합니다. 다른 합격 아닌가요? 무게 합격. 제가 안 보이는 글씨를 새겨달라고 그랬는데 완벽하게 새겨져 있어요. 보이면 부담스럽죠. 차를 들어가니까. 훌륭합니다. 이거 훌륭하다는 얘기 처음 나왔어요. 합격. 자, 사이즈를 요거는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네. 제가 써도 완전히 작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게. 네. 그래서 큰 사이즈 하나, 중간 사이즈 하나. 케이스도 좀 빈티지한 가죽 느낌으로. 이렇게 납작한데 안경 입을 때는 생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 안경 표정도 우리가 디테일 신경 써야 되니까. 아, 안경 닦는 것도 아, 저걸 네. 넣네. 네. 저보세요. 진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개미지 여기 개미지. 쪽쪽 빨아내시는 거 진짜. 와. 자, 준비 끝! 통과! 류밀입니다. 해방 직후 1946년 대구에서 태동한 국내 안경산업. 1990년 중반에는 전 세계 수출 2위까지 점유합니다. 당시 유럽이나 미국 등 명품 브랜드 OEM 상당수는 한국산이었죠. 하지만 중국산 물량 공세가 시작되자 기술력은 있었지만 자기 브랜드를 갖지 못했던 국내 안경산업, 네,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는 몸짓은
대체됩니다. 텐미리는 자기 기술력으로 자기 이름을 갖기로 한 사람들과 콜라보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콜라보 브랜드, 겸손 색안경. 네, H2C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2C 디자인 하경록입니다. 디자이너 이수정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전 세계 OEM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안경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근데 왜 그 사실이 안 알려졌을까요? 명품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는 비밀 유지 계약서를 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H2C에서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납품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한 비밀 유지 계약서 때문에 업체나 브랜드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명품에 납품을 하고 계시고, 사실 그렇게 보면은 명품 선글라스 안경이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H2C만의 자체 차별화된 기술력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티타늄 공정을 한 곳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재료의 비싼 재료와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30년 이상 된 숙련된 기술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 색안경은 어떤 소재로 됐나요?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을 위해서 베타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또 렌즈도 중요하죠? 독일 칼자이스사에서 나온 렌즈를 사용을 했고 안쪽 코팅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코팅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코팅을 하게 되면 후면에서 반사되는 빛을 차단해서 착용감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코팅을 하게 되면 가격은 3배 이상 올라가지만 저희는 제품의 품질에만 신경 썼습니다. 네. 겸손 색안경,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그 비용을 품질과 소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 겸손 색안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요 다리 디자인을 내기 위해서 이런 틀이 필요하거든요. 금형을 지금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보겠습니다. 겸손 색안경은 클래식한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주고 좀 더 가볍고 편안한 제품을 구현해달라는 공장장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청이 너무 많아서 공장장이 진상이다. 이걸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장장은 원하는 게 정확실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시켜드리면 됐기 때문에 진상 축에는 못 드셨습니다. 진상 축에는 못 든다. 알겠습니다. 자, 겸손 세간경 종류는 네 가지죠? 네, 디자인의 출발점은 클래식한 뿔테였는데요. 밤만 뿔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밤뿔이라고 지어주고 그 공장장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네, 책상은요? 네, 그 새로 샀지만 30년 된 오래된 느낌을 구현하기 위해서 빈티지한 금, 빈티지한 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됐습니다. 네, 또 다른 뿔테도 있죠? 네, 기본 뿔테에서 좀 더 현대적으로 좀 더 가볍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아세테이트를 끼우는 기법을 바꿔서 무게를 4.2g 줄였고요. 그래서 이름이 밤뿔 4점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었고 공장장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공장장이 지었다. 자, 뿔테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금속 소재로 네모난 모양의 쇠네모, 동그란 모양의 쇠동글 두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요. 쇠네모는 방금 구입했지만 30년 된 것 같은 오래된 느낌의 금속 색깔을 구현해 달라고 하셔서 도금 후에 긁어내는 작업으로 빈티지한 색감을 살려서 세 가지 컬러를 준비했고요. 쇠동글에는 윈저림이란 소재를 감았는데 이 감아서 고정하는 부분에 H2C만의 특허를 녹여서 또한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다 반영이 돼 있고요. 사실 이 겸손 세간경이라는 콜라보 브랜드 명부터 제품 명까지 다 한글로 지었습니다. 한글이 예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각인도 들어가죠? 네, 렌즈에 겸손 안경의 초성을 새겨서 보일 듯 말 듯 우리만의 아이덴티티를 녹였습니다. 네, 좀 더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리 한쪽에 시를 한 줄 적었는데요.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를 새겼습니다. 왜 이 문구가 들어간 걸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공장장님께 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여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런 디테일을 다 담아서 5개월 만에 드디어 겸손 세간경 탄생했습니다. 네, 두 분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클래식한 제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달라, 시대를 뛰어넘는 디자인을 해달라라는 처음엔 조금 두려운 주제였는데 잘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디자인한 입장에서 너무 뿌듯하고요. 받아보시는 분들이 자주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요? 이 제품의 소재와 렌즈에 전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총동원했고요. 앞으로 이것만큼의 좋은 선글라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겸손 세간경 자신 있게 제안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하단 배너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